네, 여러분들의 생생한 인턴 경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거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인턴기를 소개해 줄 주인공은요. 바로 1부부터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해 준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생 박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박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생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적응이 좀 돼요? 아, 이게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요. 네. 2부에서는 좀 긴장도 풀어졌으니까 구체적으로 본인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장점과 매력이 많은 친구 같은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이 컴퓨터를 잘 안다 혹은 이제 잘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상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하는데 이제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OS나 워드 1급, ITQ 같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군대에서도 2년 동안 행정병으로 일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킬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학 관련 자격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남들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점수가 낮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태권도 4단 네, 단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에코시안의 인턴 후에 지금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당당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취업에까지 성공을 한 우리 박찬 씨입니다. 그렇다면요, 박찬 씨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에코시안 어떤 곳인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시안은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회사의 상황과 실무에 맞게 컨설팅, 교육, IT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에코시안은 1998년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LCA 연구소로 시작하여 2001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3년에는 국내 최초 환경경영 현장지원 웹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9년에는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교육기관 선정, 2011년에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대응 시스템 ES-MRV를 개발했고요. 2012년에는 녹색기술을 인증받은 풍부한 사업 실적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입니다. 네, 기업의 환경과 또 에너지 분야의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이 에코시안인 것 같습니다. 네. 박찬 씨는 이미 직원이 됐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하는 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에코시안은요. 사업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목표관리제와 같은 규제에 대해서 업체들을 컨설팅하는 컨설팅 부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환경 규제 대응 시스템이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예.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ICT 부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원 협력하는 해외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네. 박찬 씨는 이 중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온실가스 이제 분야 중에서도요. 네. 업체들을 컨설팅하는 컨설팅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들을 맡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좀 자세하게 여쭤보면은요, 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좀 힘들진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땠을까요? 아, 네, 제가 네.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야근이 많았습니다. 야근이 많구나. 네, 하지만 근데 입사 후에 한 3, 4개월 정도는 계속 야근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주기를 봤을 때 가장 바쁜 시기여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어서 야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말 출근도 좀 잦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저는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 아, 다들 정말 야근하기 싫을 텐데 어떻게들 이렇게 야근을 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어느 누구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껴서
이제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좀 습관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야근하는 거 안 싫어요? 네, 평소에는 괜찮고요. 약속이 있을 때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조금 네. 더 긍정적인 자세를 입사 후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회사 자랑할 부분도 한번 들어봐야죠. 어떤 점이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요. 네. 저희 회사 이제 컨설팅 업체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들에게 직속적으로 이제 많이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구성원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헬스장은 뭐 회사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네. 이제 명함만 제출하면은 네.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와, 들어가고 싶다.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회사 자랑하는 거 들어보니까 애사심이 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사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옥주 학생은 또 예비 사회인으로서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도 많이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에코시안에 대한 친구들의 궁금증을 핸드폰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여자대학 식품영양학과 안현정입니다. 에코시안 같은 환경에너지 컨설팅 회사는 구직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 분야에 입사하려면 어떤 전공이 유리할까요? 그래요. 어떤 전공, 이 환경 관련 전공이 유리하지 않을까 얼핏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아, 네. 저도 이제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환경공학을 대부분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입사해서 여러 동료들하고 임원들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공학보다는 이제 경제학이나 통계학, 경영학 쪽으로 이제 문과 전공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관련 회사라고 해서 환경공학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그렇다면 뭔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자격증이 좀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자격증보다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에코시안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래요. 이시안 대표님도 이 과정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제가 그 한국환경공단의 이 과정의 그 취업 부분 담당 교수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나한테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는데 저 학생이? 네. 아, 들었어요?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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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과정이죠? 마침 또 이게 나오네요. 네. 예, 네. 이게 온실가스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 배출량에 있어서. 네. 근데 네. 앞으로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점점 그 온실가스를 좀 그 감축하고 줄이는 것에 있어서 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어떤 자격증 수료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료한 사람은 녹색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온실가스 관련 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좋은 과정이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1년에 한 9번 정도 진행이 되고요.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매달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한국환경공단에 가서 홈페이지에서 이걸 좀 확인하신 다음에 공짜거든요. 무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걸 수료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가시면 여러 가지로 좀 좋고 편한 면이 있습니다. 필요해야겠네요. 예. 네, 환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요즘 뭐 어학 성적이라던가 뭐 학력 뭐 이런 것들과 자격증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양성 과정의 교육을 듣는 것과 어떨지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아까 우리 직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직무 분야에서도 토익보다는 그 직무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당연히 이런 자격증, 아니 그 온실가스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어떤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이런 수료증을 가진 사람한테 더 눈이 가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료증이 있고 토익이 뭐 750인 사람과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토익만 900인 사람 중에 누구를 뽑겠냐 하면 당연히 전자를 뽑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네. 표명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옥주 학생 다음 영상도 있나요? 네,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대학교 임상병리과에 재학 중인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에코시안이 환경에너지 분야라서 남자가 많을 것 같은데 여자라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점은 있나요?
네, 아무래도 환경 에너지 분야에 남성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편견이 저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요. 직장에 남자가 더 많은 편인가요? 아, 네,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자분들보다는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아무튼 뭐 성별은 취업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박찬 씨의 대답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옥주학생이 또 준비한 질문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영상을 화면으로 또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이지혜입니다. 에코시안이 환경 관련 기업 중에서 연봉이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고요. 다른 복지 제도는 어떤 것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갑자기 연봉 이야기를 하니까 동공이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예.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연봉이 높은 편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 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도 이제 컨설팅 업체에 취업하기 전에 많은 지인들로부터 가장 궁금한 부분이 연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컨설팅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준다. 아, 네, 그래요. 아니 뭐 좀 답답한데요. 가장 많이 네. 어느 정도? 뭐 회사 입장에서도 얘기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사이 정도만 알려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자세한 연봉은 네. 3천 정도 되고요. 네, 대졸 초임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천이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시면은 3,200.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아, 그렇군요. 높은 편이네요, 확실히. 네, 꽤 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거기다 복지 제도도 어떨지 궁금해요.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네,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컨설팅 업체라서 야근이 많다 보니까요. 예. 저녁 식대나 야근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이 되고요. 오, 심야 교통비? 네, 맞습니다. 오. 네, 다들 이제 11시가 넘으면 택시를 탈 수 있는 예. 그런 그렇게 되고요. 저 뭐 네. 전라도 살아도 택시비 나오나요? 전라도 사시면 아마 자취하시는 게 네, 네. 그죠. 또 택시비가 네. 나온다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헬스장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저희 사후회에서 진행하는 동호회 같이 이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책을 같이 빌려서 본다거나 주말마다 산악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되게 복지제도는 잘 돼 있는 걸로. 아, 네. 그렇군요. 굉장히 네. 회사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연봉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찬 씨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지망했을 법도 한데 에코시안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보다 좋은 점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집이 있어서요. 대기업은 한 번도 이제 지원해 본 적이 없고요. 아. 제 이제 취업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기업에 들어가게 가시게 되면 정해진 틀에 짜여진 대로 일을 그렇죠. 하시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되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소신 있는 우리 박찬 씨가 원하는 기업,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 에코시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에코시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인재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제 고객사를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면접을 보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면접장에서는 일상적인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컴퓨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병으로 일하다가 진짜 많은 스킬을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많이 어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에코시안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이 자주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구체 좀 상세한 채용들이 있는 편이에요? 네, 저희 컨설팅 업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컨설팅 네. 업체에서는요. 인턴도 많이 뽑고 이제 정규직도 많이 뽑는데 네. 이제 정규 채용이긴 한데요. 상시 채용으로 해서 항상 연락을 주시면은 네. 회사에서는 받고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고 이제 회사에서는 필요할 때만 이제 채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본인이 그런 케이스죠? 네.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정규직 전환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한 80% 정도로 높은 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꽤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옥주 학생이 친구들 질문만 모아왔으니까 본인도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에코시안 되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회사 같은데 네. 근데 또 되게 좀 약간 들어보지 않은 분야라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근데 에코시안 같은 그런 환경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려면 뭐 아까 그런 과정 수료하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대외활동 같은 것이 특별히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회사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봉사활동 그런 것도 경험 기회가 많아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조금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련 분야라고 하면은 환경 분야 봉사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끝으로 우리 박찬 씨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는 벌써 취업을 했어. 멋진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주위 친구들보다는 좀 빨리 취업한 케이스라서요. 그렇죠? 제가 종종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업마다 특성을 파악하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갔을 때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에 관심이 많다. 이 부분을 굉장히 어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스펙이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자기만의 무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멋지게 만들어서 멋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박찬 씨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거기 어때가 아닌 특집으로 여러분께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네. 특집 방송은요. 바로 청년 실업 날개를 달다가 방송이 될 텐데요. 네. 자, 과연 어떤 방송이 준비가 될지 다음 주 방송 역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청년 창업. 네, 청년 창업. 청년 실업이 날개를 달면 큰일 나죠. 그렇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